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그 사이드에서 일단 시장 틈새 테마를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고요. 숫자가 지금 충족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자, 일단 이스라엘 뭐 지금 분위기로는 그래도 아주 강하게 이란을 공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이제 문제는 이란이 어쨌든 이러한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제까지는 뭐 두 배로 반격하겠다 네. 뭐 이런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다가 어떤 식으로 이게 확전이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이게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앞으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방향성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제 정세가 변하는 게 사실 이게 개인이 예측하는 것 이상의 뭐 어떤 내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감히 예측한다라는 게 사실 좀 어렵죠. 지금 사실 뭐 수천 년 된 구원의 관계에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란과 이스라엘 어떤 종족 간의 그 뭐 경쟁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5차 중동 전쟁으로 뭐 확전이 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인데요. 뭐 각국이 또 적지 않은 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자칫해서 그냥 내가 먼저 쏘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핵 얘기를 최근에 그 고위 당국자들이 계속 꺼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최악은 뭐 감안을 해야겠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굉장히 먼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거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세상에서 그 사용이 되었을 때 그 주변국을 비롯해서 세계 뭐 정세나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웬만하면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고 매매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기 전까지는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안 쓸 것이다 정도의 결론을 갖고 해야지. 그리고 쓰고 나면 사실은 제가 봐선 뭐 쓴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를 이게 뭐 해야 되나? 경제가 일단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덕치면 갑자기 구속시세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좀 뭐 멀리 있다고 그냥 지나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뭐 유가라든가 환율, 뭐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겪었던 뭐 IMF라든가 이런 식이 비슷한 갑자기 금리가 뭐 내리는 게 아니고요. 막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뭐 제가 지금 제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거에만 뭐 하자고 치면 약간 단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안불안하긴 해도 사람들이라고 가진 기본적인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 덜 놀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도 아주 결정적인 단계 바로 직전에서 멈추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지금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흔히 말해서 이제 중재 역할이거나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예, 심지어 바이든도 지금 뭐 네타냐후가 말을 거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돈독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듣지 않고 얘기 단독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정도로 물론 미국에 아마 바로 전에쯤은 얘기를 했겠죠.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또 마지못해 응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끌려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제 생각엔 핵을 배제하고 공방을 한두 차례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뭐 인류 공멸의 관계까지 지금 이번 타이밍에 맞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증권 투자의 어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인류사가 지금쯤에서 멈출 생각을 한 거는 아닐 것 같아서
감히 좀 그런 좀 더 위험한 상상은 안 하고서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다는 전제로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사실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네. 대형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을 계속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 23일에는 테슬라, 25일에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 이러한 실적들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뭐 테슬라는 제 생각에 불보듯 뻔한데 더 안 좋게 나오고 예, 안 좋을 것 같아서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즈음에서는 또 역시 전기차나 2차전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5일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기대 이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오픈 A랑 같이 해가지고 최근에 뭐 시가총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더 실적적인 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일정 기준으로 보면 빅테크가 지금 5월 한 중순 정도까지 쭉 일주일에 한 서너 종목씩 해서 쭉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관적인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약간 테슬라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 모드겠지만 후반에 걸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좀 있을 것이고 뭐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뭐 밖에선 좀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 이란하고 전쟁하면 AI는 뭐 개발 안 하고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냐? 연구진들은 그냥 놀고 계속 TV만 보고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 하고 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뭐 상장돼 있는 주식이 세계 많은 변수들에 입각해가지고 흔들림이 있고 변동이 있고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만 어쨌든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저마다 연구하고 활동하고 영업하는 거에 따라서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활동들은 부단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소부장이다, AI 쪽으로 그동안 좀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녀석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 잘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이 간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오늘 좀 모난도를 정만든 것처럼 두 자릿수까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녀석들이 또 일정 부분 조정받으면 어차피 그네들이 또 가야 돼요. 예. 아직 뭐 조정의 끝이다 아니면 지지선을 완벽하게 구축했다 이러기에는 조금 다소 붕 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마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뭐 한 번쯤 더 내리면 거의 적정한 수준까지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는 그런 타이밍들까지 다가서는 종목들도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고 이번 주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어닝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섹터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약간 틈새식으로 해서 지금 뭐 주력에 해당되는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이 뭐 빅테크라든가 기술주 같은 게 조금 주춤거리고 안 간다 이런 측면이 되면은 그 사이드에서 일단 시장 틈새 테마를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낙수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쪽에 해당되는 섹터들이 그래도 시장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저 아래쪽 보시면 뭐 철강, 조선, 알미늄, 전기차, 태양광 쪽이라고 보이고요. 중국도 저 300일조, 뭐 슈퍼 300일조라고 옛날에 했던 관세 발동을 하게 되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또 미국 기업에 대한 뭐 개별적인 그 어떤 뭐 철폐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되는 걸 안 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전통적인 이슈로 보면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어하면서 미국에다가 항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런 것과 관련된 움직임들은 뭐 그래도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우리 조선이라든가 철강 움직임이 좋았던 것이 IRA법 같이 2차, 네. 그 중국을 배제하는 네. 미국의 산업을 키우기 위한 네. 혹은 미국 동맹의 산업을 키우기 위한 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공격 전까지만 해도 네, 네. 이것은 계속 살아있는 강한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며칠 전에 기사로 그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또 오늘은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강했지만 현대중공업이라든 이제 3사, 4사 정도가 거의 동반 그 분기 흑자를 내는 게 제가 알기로는 13년 만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고요. 숫자가 지금 충족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뭐 한때는 수주받아도 거기 인력이 없어가지고 언제 납기를 맞춰서 제대로 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물론 실사는 안 가봤지만 저쪽 아래쪽에 뭐 통영이라든가 거제 쪽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저는 활기차다고 알고 있고요. 예, 조선과 관련해서 지금 뭐 고부가가치선 뭐 수주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 기자재, 뭐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 레벨을 띄고 있는 모습이고 아 무겁다 이렇게 해서 좀 안 볼 건데 이렇게 했던 애들이 어젠가요? 보면은 막 17% 15% 이렇게 올라가요. 조선주들이 이게 일회성이거나 그냥 이거는 그 조선 관련된 뭐 그 미국의 노동자 협회에서 뭘 해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덤핑을 하고 있으니까 뭐 살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 관세를 매기게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우선 플러스 알파예요. 조선이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미 좋아졌는데 조금 등한시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꽁 대신 닭이라고요. 예.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쪽 이외에 실제 제가 기억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난주에 이거 보여드린 장표였는데 이제 실적 장세입니다라고 해가지고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웹툰, 뭐 조선 이렇게 이거 지난주에 딱 보여드렸던 건데 저 빨간색 나온 게 이번 주 들어서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네. 섹터 보면 화장품에서 종목들이 있고 미용기기 쪽에서도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중국이 이번에 왜 1분기 GDP가 5.3%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뭐 마사지 한 걸 수도 있지만 의외로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연휴 맞아서 뭐 여행 계획도 굉장히 많이 세운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명동 관련해서 가끔 뉴스 하는 거 보면 지금 명동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비단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그냥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여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왜 그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서울 게임 열리면서도 뭐 이슈가 있었죠. 명동 나와가지고 선수 부인들이 네, 엄청나게 쇼핑하고 그 다음부터 뭐 올리브영 엄청 뜨면서 CJ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냥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뭐 화장품, 미용기기, 뭐 카지 또 인바운드 관광객에 따른 증가 그런 걸로 여행 관련주 또 카지노 관련주 이런 것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중국 그 국내 판매 승인을 받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쪽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시장에 적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글로벌 지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종목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잘 봉합수순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작년 이후에 전 세계를 가장 크게 아우르는 뭐 대표적인 뭐 테마라든가 섹터라고 하면은 단연 AI거든요. AI를 가지고 AI 칩을 가지고 또 뭐 엔비디아다 반 엔비디아다 이렇게 뭉쳐 있고 AI를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설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예, 이런 이슈가 나오죠. 이건 뭐 매주 지금 소개드리고 있습니다만
대세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전력 관련주들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네. 뭐 좀 그러니까 올라간 녀석도 있고 빠진 녀석도 있는데 빠진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는 어차피 또 올라갈 애들이라 많이 빼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이거 좀 지겹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답이 이쪽에 있어요. 여전히 이쪽 애들이 세요. 빠져도 덜 빠지고 어제같이 올라갈 때는 다 10% 이상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전력 인프라 관련 쪽에서 뭐 전선유라든가 또 전기차 붙어 있는 어제 같은 경우 뭐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상 들어가고 이랬습니다만 전기 쪽이나 전선 쪽 관련주들 여전히 세다라는 생각 여전하고요. 반도체도 일단의 상황들이 좀 밀리면 저는 또 기회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오늘 많이 밀려서 그렇지 어제까지 이거 테크윈이라든가 DI 같은 거 신고가 나기도 했었고 JMB 같은 미국 공장 그 증설 관련주도 주중에 굉장히 강세 모양들도 나왔고요. 유리기판 주들도 그래도 일부 종목은 살아있는 모양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내년쯤 돼서 HBM4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HBM 수율과 관련해서 국산 장비 관련해가지고 해당되는 기업들의 강세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것 같고 유리기판 쪽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가지고서의 그 파운드리 관련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뭐 조정이 어차피 오면 가치는 오지만 그 다음번에 다시 반등을 할 때 뭐가 빨리 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계속 말씀드린 이 항목들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우선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거시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를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원하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또 그걸 잡을 수 있겠죠. 네, 한번 차분하게 공부하시는 기회로 좀 삼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게 항상 이제 지수 하락기에는 뭐 손을 놔야 된다. 손을 놓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이때 넥스트, 다음번 상승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이 하락에서 투자를 끝내고서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이제 지겨워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실 분 아니라고 하면 항상 지수 하락기에 뭐 저뿐만 아니라 소위 뭐 고수이자 뭐 약간 전문가급이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오랫동안 생존을 잘 해오신 분들이 주장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수 조정기나 하락기에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 놓는 거. 그래야지, 그래서 올라갈 때도 순서가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는 애 쪽으로 어차피 다 같이 빠지니까 내 종목이 제일 그 다음 반등이 빠를 종목인지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이 있으면 수평으로 교체해 놓는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요. 지수 하락한다 그래서 내 종목도 빠지고 뭐 옆에 종목도 다 빠지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지 이러시지 마시고 좀 바지런하게 오히려 이럴 때가 뭐 흔히 말해서 싸게 뭘 교체해가지고 더 좋은 종목으로 포트의 비중을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해보시고 또 실행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